갑상선 암의 진단은요 시작해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을 합니다. 아, 100%예요? 예.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셔도 거의 다 생존을 하신다는 거죠. 안 만져지는데도 검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이드입니다. 예, 오늘은 장기별 검진 시리즈 최종편 갑상선암 검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 1위인 암이거든요. 1위입니다. 예, 진짜 가장 많이 진단이 되는 암이죠. 네. 그래서 이 갑상선암 검진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몇 살부터 뭐 몇 년 간격으로 하면 좋을지 영상외과 전문의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정기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검진 결과문 딱 봤을 때 혈액검사 결과 항목에 갑상선 기능 검사 TFT라고 써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갈 때마다 할 겁니다. 이 건강검진 갈 때. 피 뽑으면서 뭐 무조건 네. 거의 하게 될 텐데 이게 TSH, 뭐 T4, T3, Free T4라는 뭐 이런 호르몬 수치들을 보는 건데요. 이걸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단할 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갑상선 암과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거 약간 일반 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나는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왜 암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항의하시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환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지금 피검사로 그런 갑상선 암에 대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루틴화된 건 없는 예, 거죠? 루틴화된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나는 갑상선 암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피검사로 끝내지 말란 얘기예요. 네.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갑상선 암의 진단은요 초음파로 시작해서 초음파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더 영상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 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끊으면 안 되죠. 이게 뭐 어느 주기로 찍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셔야 되니까. 이 대부분의 갑상선암은요 이 초음파로 이렇게 보고 진단을 하게 되고 여기서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초음파로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초음파로 시작해서 초음파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직 검사는 보통은 이 바늘, 얇은 바늘로 된 걸로 간단하게 조직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 증상은 목에 만져지는 혹이 생기는 경우이거든요. 보통은 이 울대라고 하는 이 여기 바로 밑에 네. 예, 양쪽으로 해서 갑상선이 있어요. 네. 예, 이 부분쯤에 뭔가 없었던 혹이 새롭게 생기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원래 있었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진다. 이 목젖이랑 그냥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이거보다 약간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네. 아래쪽 양 옆으로.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만져지시면은 지체하지 말고 초음파 검사 받으러 가까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결절이 초음파상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K-TIRAS라는 한국형 갑상선 암 분류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악성의 가능성이 높으면은 당장 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자고 의사가 아마 얘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완전 양성은 아니다. 그러면은 한 6개월에서 뭐 12개월 후에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추적 관찰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양성 결절이니까 이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 추가적인 뭐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초음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검사 결과 만약에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됐는데 미분화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예후가 좋지 않은데 이거는 진짜 드문 경우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뭐 유두암 5% 이상인데 이것은 거의 10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을 합니다. 아, 100%예요? 예.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셔도 거의 다 생존 하신다는 거죠. 진단 받아도 엔간암은 산다. 예. 그러니까 진단을 늦게 받아도 엔간암 사네요. 예. 그쵸 그쵸. 그래서 노인분들이 진단이 되신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쭉 사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오히려 이렇게 뭔가 신경을 건드려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 변화가 생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전절제를 하는 과정에서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는. 근데 요즘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갑상선 암이 발병률 1위인 게 너무 검사를 많이 한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30대 뭐 40대 여성분들은 그게 발병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안 만져지는데도 검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만져지신다면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고 뭔가 아무것도 만져지지도 않고 뭐 갑상선암 가족력도 없다. 네. 그러면은 굳이 갑상선 초음파를 받으러 가실 맞아. 필요는 없다. 괜히 했다가 괜히 뭐 1mm 정도 낭종 나와가지고 평생 좀 찝찝하게 살지 말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1년 만에 또 초음파 받으라고 네. 하실 거거든요. 네. 예. 저희는 절대 검진을 과잉 조장하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네. 예, 갑상선암과 관련해서 CT를 찍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제 갑상선암 진단이 됐을 경우에 혹시나 원격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뭐 석회화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이소성 갑상선이라 그래서 뭔가 이 위치가 아닌 다른 데 갑상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효과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이 정도 쓰는 거고 그 후에 갑상선을 절제하고 암을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추적 관찰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지 갑상선 암이 있지도 않은데 CT를 찍으실 일은 없습니다. 예, 2015년도에 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한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무증상의 일반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일상적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빠져나올 구멍을 마련해놨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잠재적 이득이라 함은 좀 이걸 빨리 발견함으로써 갑상선도 이제 양쪽이 있잖아요. 네. 한쪽만 절제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안 먹어도 될 수 있게 뭐 이렇게 수술 범위를 적게 할 수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방사선 요오드를 원래 그 해서 치료를 추가로 하기도 하는데 이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는 거 뭐 이런 이득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잠재적 위해로는 여기에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게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수술하다 잘못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목소리가 평생 동안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정말. 예,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갑상선 뒤쪽에 부갑상선이라는 게 네. 이렇게 네 개 있어요. 중요하죠. 예, 근데 이게 잘못 이제 절제가 같이 돼버리는 경우, 네. 그러면 이제 칼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이득과 위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혹이 만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뭐 본인이 갑상선 초음파를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권고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 뭐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갑상선암이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직업적 요인이라든지 뭐 요인들로 인해서 방사선 노출이 여기에 많이 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잘 암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검진에서는 거의 루틴처럼 갑상선 초음파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이거에 대한 되게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의 루틴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굳이 꼭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오늘은 갑상선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증상인 성인분들은 갑상선암 검진을 위해서 초음파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뭔가 목에 혹이 새롭게 만져지거나 커지는 경우 이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를 받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많이 쬐는 그런 과거력이 있으시면 갑상선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검진 항목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